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나무로 정원이 예쁜 에너지 저감 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래원리인데요. 멀리 신래원 시내와 일역에 넓게 펼쳐진 비닐 하우스 단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소개해드릴 곳은 집 앞에 폭 5m의 도로와 잘 정비된 하천이 있는 남양집입니다. 주택과 그 옆으로 규모 제법 되는 태양광 시설이 있네요.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계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먼저 살펴봅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치락지구의 토지로 전체 면적 1113제곱미터, 약 337평인데 각각 대지 한 필지 965제곱미터, 약 292평, 하천부지 한 필지 148제곱미터, 약 45평의 구성입니다. 대지에 98.91제곱미터, 약 30평에 약 16평의 다락이 있는 단층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은 2014년 4월 사용 승인된 일반 묵구조로 제로 에너지를 추구하는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단열에 많이 신경 쓴 주택인 만큼 실내 온도는 항상 약 18에서 20도 정도를 유지한다는군요. 거실 기준 남향으로 방 2개에 다락방, 욕실 1개, 거실, 주방, 주방과 연결된 다용도실, 보일러실 겸 공기 순환 기계실이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 중 전력 40kW는 한전에 연계되어 있으며 3kW는 가정용입니다. 한전과 연계된 것에서는 월 70에서 8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가정용은 계절 상관없이 월 1만 5천원 정도 요금만 낸다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 높고 친환경적이며 인간 친화적인 이 주택의 매매가는 6억 4천만원입니다. 내부 구조는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으로 주택과 주변을 함께 보실까요? 소개해드릴 집 주변의 유탄 집들이 다정합니다. 이 편도는 조만간 물대기에 바쁘겠지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집앞 정원도 정갈하게 잘 꾸며놓은 모습입니다. 태양광 시설 아래는 패널 담장을 세우고 창고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은 스프링 쿨러도 설치되어 있는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세척 장치라고 합니다. 잘 정비된 하천도 날이 풀리면서 수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신래원 시내와 멀지 않은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봅니다. 버스 정류장은 약 170m 거리로 도보 2분 이내 거리입니다. 예산 읍사무소 신래원 출장소는 자차 3분 거리로 도보로도 20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장항선 신래원역은 자차 5분 거리이며 예산 전문 농공단지는 자차 5분 거리로 도보로도 갈만하므로 이곳이 근무처인 분에게 좋은 여건입니다. 예산역, 군청, 병원, 예산시장, 국밥거리 등 예산 시내는 모두 자차 15분 내외 거리입니다. 예산 톨게이트는 15분 정도 거리네요. 집 앞의 도로는 폭 5m로 옆의 하천 부지까지 포함하면 6m 정도로 차량 교행이 가능합니다. 도로와 나란히 흐르는 개울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역 전체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청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된 자연 치락지구로 집들이 오밀조밀하지 않아 마을 전체가 여유로운 느낌입니다. 지상에서 도로를 따라 주택으로 다가갑니다. 집 앞의 정원은 아직 봄을 담지 못했습니다. 소나무는 금송과 사피송을 심었다고 합니다. 사피송은 가을부터 색이 변해 겨울이면 흰색을 띠는 희귀송입니다. 이제 막 꽃잔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집 초입에서 둘러본
도로와 개울 건너 들녘이 시원합니다. 호입의 주차장은 차가 들고 나는데 편리합니다. 마당의 잔디는 이제 막 초록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마당에서 바라보는 정원입니다. 아직 봄 그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봄의 정령 수선화는 활짝 피어 있습니다. 나무들과 잔디가 초록으로 덮이면 아주 예쁜 정원이 되겠지요. 격자무늬 나무 울타리로 경계를 삼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자리 잡은 장독대입니다. 마당 있는 집에서만 볼 수 있는 정겨운 풍경이죠. 맞은편의 태양광 시설 아래를 둘러봅니다. 공간이 대략 100여평 가까이 된다는군요. 이 문은 집 외부의 보조 주방인데 밖에서는 열리지 않네요. 안에서 안내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외부 화장실입니다. 바깥일 할 때 사용하기 좋을 것입니다. 창구처럼 쓰는 곳이라 공간이 정돈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태양광 집전 시설이 앞에서 설명했던 월 수입이 발생하는 시설입니다. 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 2개 정도 공간입니다. 산림에 필요한 창고로 따로 사용 중입니다. 마당의 수도입니다. 생활용수는 지역 상수도입니다. 필요하다면 광역 상수도도 인입도 가능합니다. 수도요금은 한 달에 1만원도 안 나온다고 하네요. 1년에 10만원 정도 낸다고 합니다. 오폐수, 직수, 관노, 설치 지역으로 정화조는 따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집 옆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집 뒤편의 보일러 시설 겸 환기 시스템 기계실입니다. 주택 내 외부의 공기를 순환시켜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패시브 하우스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집 전면의 데크가 시원합니다. 데크 난간은 쌀이 발로 울타리를 쳐서 운치를 더했습니다. 데크는 사선으로 바닥을 깔아 재미를 주었습니다. 집 전면 현관문 옆으로 거실창과 주방창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면으로 바라보이는 들녘과 산의 풍경이 시원합니다. 데크 지붕도 널찍하게 빼놓으니 눈비가 와도 끄덕없습니다. 이제 집 내부로 들어갑니다. 패시브 하우스의 효율성 있는 구조를 함께 보실까요? 현관문이 묵직합니다. 밀폐형 문이며 전자키가 아닌 열쇠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열 효율을 위해 전자키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를 많이 건축하는 독일에서 수입한 문이라고 합니다. 내 외부의 공기 밀도를 제대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감도 좋습니다.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정면의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왼쪽에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천장은 박공형으로 전통 한옥 석가래의 멋을 구현했습니다. 오른쪽 위쪽으로 다락방이 살짝 보이네요.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거실을 지나 주방부터 봅니다. 식탁 옆에 전면을 볼 수 있는 풍창이 있습니다. 싱크대는 일자형 구조에 치사는 전기 레인지입니다. 주방 옆 다용도 공간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따로 분리하지 않아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이 집에 설치된 창은 모두 3중 유리 시스템 창인데요. 거실 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실에서도 데크 너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실 맞은편에는 서재가 있는데 역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문을 달고 공간을 분리해도 될 것입니다. 바닥으로 오르는 계단 아래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은 안방입니다. 남쪽과 동쪽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창은 역시 시스템 창호입니다. 바로 옆의 작은 방입니다. 현재 옷방으로 사용 중입니다. 두 개의 방문은 모두 문턱이 없는 미닫이 문을 설치해 공간 활용을 높였습니다. 욕실입니다. 변기 부분은 파티션으로 가렸네요. 샤워 부스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공간으로만 구분했습니다. 바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단 양 옆으로 공간이 나뉘어 있네요. 왼쪽 공간도 제법 넓지만 오른쪽도 천장이 제법 높고 넓습니다. 천창도 있네요. 개폐가 가능합니다. 천창을 통해 본 하늘이 예쁩니다. 바닥에서 내려다보니 공간이 모두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내부 다용도실과 연결된 외부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입니다. 내부 주방보다 훨씬 널찍합니다. 길 안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입니다. 창고와 연결되는 문도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은 방문객들이 많을 때 활용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각각의 공간마다 있는 선반장은 수납에 좋습니다. 지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싱크대는 업소용 싱크대를 가져다 놓았네요. 일조량이 너무 많아 창은 기본적으로 생유리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해도 햇살이 넘쳐 또 한 번 썬팅을 했다고 합니다. 햇살이 가득한 밝은 집입니다.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공간마다 열 회수 장치와 연결된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 외부의 공기를 순환시켜 온도뿐만 아니라
공기의 질도 쾌적하게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이 집은 뛰어난 단열과 밀폐력으로 내부 공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케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소음 차단의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외부의 소음에 자유롭고 내부의 소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 사생활 보호에도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기 순환이 일상이므로 결로와 이에 따른 곰팡이, 외풍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유로운 집인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패시브 하우스는 결론적으로 탄소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단열과 쾌적성을 최대로 끌어올려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자연 친화형 주택입니다. 물론 에너지 비용 절감도 함께 이룰 수 있는 집인데요. 게다가 태양광 시설까지 있으니 더 말할 나위 없겠지요. 친환경 자재와 고효율 자재를 써야 하는 관계로 일반적인 주택보다 건축비도 비싸다고 하는군요. 뿐만 아니라 한전과 연계된 태양광 시설까지 있어 고정 수입까지 볼 수 있는 주택입니다. 신내원 시내와 가까워 생활 편의도 좋은 곳입니다. 이 주택이 품고 있는 매력을 누릴 수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